급구,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놈 새끼 그 위에서? 어? 너 거기서 뭐해 급구야? 아이 그래. 에이 그래. 알았어, 아이 알았어. 급구 내려가. 그 남 부러진다. 아이고 먹이들 먹으러 왔네 또. 급구. 그만 싸워라. 아, 며칠 전에 산척 형님 산에 가가지고요. 조금 채취해온 벌나무입니다. 자, 벌나무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. 제가 이 벌나무를 갖다 한번 변신을 한번 시켜볼게요. 잘 보세요. 자, 일단은 벌나무 색이 이렇고요. 벌나무 한 물을 묻혀줘야 돼요. 물 한번 묻혀주고요. 패스시미로요. 아, 이 녀석의 한번 색을 보세요. 우리가 벌나무를 갖다가 채취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드실 때 간에 좋기 위해서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. 벌나무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어서 때를 갖다가 금방 흡수를 해버려요. 그래서 아무리 가는 가지더라도 때가 이렇게 묻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얼마나 시원하나? 어떻습니까? 이 두 가지 색. 벌나무 좋은 거잖아요. 벌나무가. 자, 우리 같이 있게 사용을 해야죠, 그렇죠? 간에 사용하기 위해선 같이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보세요. 이 세척이 필요해요. 자, 역시 색이 아름다운 색입니다, 그렇죠? 아름답죠? 그러나 이래요. 벌나무를 채취해서 드시는 분이나 또 벌나무를 채취해서 판매하시는 분이나 싼 것만 찾고 싸게 팔고 그러지 말았으면 해요. 왜 그러냐면은 가치 있게 내가 정성껏 노력해가지고 상품성 있게 만들어서 가치 있게 파세요. 그리고 드시는 분들도 세척 안 하고 지저분한 거 드실 거니까 가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된다고 봐요. 네? 그쵸? 얼마나 깨끗합니까? 이러면은 참 깨끗하잖아요. 얼마나 깨끗해요. 요번에 삼척에 형님 산에 가서 형님이랑 같이 이 벌나무를 한 이유가 형님 아들이 간의 수치가 간 수치가 높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주기 위해서 산에 간 겁니다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하고 아들도 제가 그 형님 앞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렸어요. 세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깜짝 놀라더라고요. 아주 깜짝 놀라요. 자기는 벌나무 색이 이뻐서 그냥 먹어도 되는 줄 알았대요.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. 그래서 이게 세척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거 보세요. 지금 세 개 딱 봤는데 이래요. 세 개가 보시면은 잖아요 색들이. 자, 이 까만 거 이거 다때예요. 이 까만 게 다때예요. 이게 그냥 벌나무의 본래 모습이에요. 벌나무의 이게 수피의 모습이고, 근데 이 벌나무의 수피의 모습이 까만 게 이게 때라는 거죠. 미지근한 물에다가 세척을 하세요. 물을 묻혀서 이거 가지 하나 하나.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뭐 장가지 하시면 장가지 찾는데 장가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 장가지들을 갖다 이렇게 세척을 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이렇게 세척이 될까요? 그 장가지를 갖다 세척해가지고 그 무게가 나오겠습니까? 그래서 그분들이 예? 그 싼 가격에 파시는 분들이
싼 가격에 파시겠어요? 안 돼요? 수익 쌓아놔요. 헛고생 하시는 거잖아요. 그쵸? 벌나무는 간에 상당히 좋잖아요. 간, 요즘 같은 경우에도, 당뇨약도 드시고 모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간도 안 좋아하신 분들. 그런 분들한테도 벌나무는 좋아요. 그렇고,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벌나무들이 이렇게 포장돼 가지고 슬라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들 해 가지고 파는 것들 보면은요, 100% 세척 안 돼 있어요. 세척돼 있는 벌나무는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정성 들여 가지고 세척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싼 가격에 팔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그분들도 뭐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. 그쵸? 왜 꾸꾸? 왜 꾸꾸? 꾸꾸 좀 아빠 일하잖아. 어? 밥도 이거 봐, 배도 많이 나오고 밥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놈아. 왜? 꼰질이는 왜? 뭐가 또? 밥 줬잖아 꼰질아. 어? 꼰질이 왜 또? 밥 줬잖아. 왜? 어? 또 먹고 싶어 땅콩이? 또 땅콩이 먹고 싶어요. 알았어, 줄게. 왜 일전에 왜 삼척 형님 네 갔을 때, 산에 갔을 때요, 그 쓰러진 벌나무 하나 있었죠? 부러진 거요.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들을 잘라왔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밑둥이 그때 이 정도 두께 되는 것들 있죠? 그거 이렇게 있는 거, 그걸 가져와가지고 잘라와가지고, 예,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거 사용할 겁니다. 이렇게 싹 세척을 다 해놨습니다. 세척 다 해놓고요. 깨끗해요. 이거 봐요. 이쁘잖아요. 그쵸? 이쁘다. 이걸 싹 잘라야죠. 다 잘라가지고. 이런 거는 이제 제시가 드실 겁니다. 이런 것도 효과는 좋아요. 아, 이쁘다. 이거 보세요. 이래요? 참 이쁘죠? 싹 닦아놓으면 이렇게 이뻐요. 뭔데 그래? 응? 꼬매. 안녕하십니까, 노루입니다. 오늘은 집입니다. 네, 집에서 벌나무 손질도 하고. 왜 꼬맹이는 벌나무 손질도 하고, 그러고 겨우살이 가져온 거 있어요. 제가 겨우살이는 채취를 안 하고요. 아시는 분한테 주문을 해가지고요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게 한 20kg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구중구포를 만들 겁니다. 구중구포를 만들 거고요. 겨우살이 구중구포 항암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?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는 열에 상당히 약해요. 그래서 열에 상당히 약해서 제가 하는 게 구중구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. 구중구포를 만들어서 찬물에도 우러날 수 있게끔요. 네.
그러니까 미지근한 물, 찬물 이렇게 보놔도 겨우살이 성분이 우려집니다. 이렇게 우려져가지고 이 같은 경우 이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텀블러에다 넣어가지고요 계속 우려서 마시고 또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면 또 물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는 렉틴이랑 성분이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. 이게 강력한 항암 성분인데 이 렉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고열에서 물에 끓이면서 얘가 사라져 버려요. 대부분 손실돼 버리는 게 렉틴이에요. 이 겨우살이에서는. 그래서 렉틴 성분 같은 거 미꾸라지 있지 않습니까? 미꾸라지에서 보면 그 거품이요. 그 거품이 거기에 렉틴 성분이 함유돼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 거품을 먹지 않고 다 그걸 버리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겨우살이를 먹으면서 강력한 항암 물질을 갖다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겁니다. 그러고서 면역력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좋아지면서 항암력도 높여주면서 네. 그러면서 고혈압, 당뇨에도 좋은 겁니다. 또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없어요. 겨우살이는 독성이 없다 보니까는 임신부들한테도 상당히 좋아요. 이 임신부들께서 이 겨우살이를 갖다 드시게 되면은 아이가 태아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. 그래서 애가 편하죠. 그래서 출산하고 난 다음 애들이 잔병치를 안 하고 뭐 아토피라든지 그런 것도 생기지 않고 또 주의력 결핍증 요즘 많지 않아요? 이 주의력 결핍증에도 상당히 좋아요. 애가 일단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여러 방송국을 다 출연을 다 했었죠. 예전엔 여러 방송국을 다 출연했어요. TV조선 있죠? 이 TV조선만 빼놓고 나머지 방송은 다 출연을 했어요. 출연을 하고 약초에 대해 이것저것 약초에 대해서 출연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특히 MBN인가요? 그거 다, 숨인가 뭔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겨우살이 구중구포로 해서 제가 방송 출연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제 걸 보고선 구중구포들을 많이 하세요. 시도를 하시고 많이들 하세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문의들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전화가 워낙에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전화를 갖다 다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겨우살이 때문에 구중구포 때문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. 그 이후로는 겨우살이를 갖다가 제가 만들지 않고 있는데 요번에 제수씨가 암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벌나무하고 겨우살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제시한테 꾸준하게 복용하게끔 할 겁니다. 특히 겨우살이 구중구포 같은 경우는요 꾸준히 드시게 하고 또 항암 치료도 하시고 약을 드시기 때문에 벌나무는 드셔야 돼요. 간을 갖다가 해독시키고 하기 위해서는요.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사 작가분들한테 전화가 와요. 전화가 와서 방송 한번 출연해 달라는데 저는 더 이상 방송 출연 안 한다 그래요.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.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조금의 연출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저는 방송 출연할 때 연출은 없었어요. 정말 그런 거 싫어해서 그래서 방송 출연하기 전에 작가분들하고 연락하잖아요. 그때 사전 회비할 때 저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있으면 저는 안 한다 그래요. 왜 내가 진정성 없는 걸 갖다 보여주냐고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화 오면은 방송 출연 한번 해달라 그러면 저는 싫다 그래요. 왜 그러냐면은 뭐 방송 출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. 그런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그리고 뭐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 출연하면 뭐 유튜브 하시는데 인지도도 높아지고 구독자 수도 늘어날 거고 막 그러는데 전 필요 없어요. 안 그래도 돼요. 그냥 이대로만 살면 좋아요. 자 이제 겨우살이를 한번 이제 싹 깨끗하게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겨우살이들을 갖다가요 세척을 다 했습니다. 이게 지금 이 보내주신 분들이 워낙에 오래된 겨우살이들을 보내줬어요. 네, 오래된 겨우살이를 보내줬고요. 좋잖아요, 그렇죠? 겨우살이들이 가장 겨우살이는 이 가는 부분보다 이런 돼 있죠 뿌리 쪽에 이런 데가 더 성분이 더 좋아요.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
자,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1차적으로요. 찌고 말리고 덮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. 겨우살이 향이 진짜 좋네요. 지금도 불불 나는 게. 닦아줘야 돼, 이거. 원나무 누룽지 백숙입니다, 지금.